저는 철학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적어주면 이렇게 느낌으로 탁 이렇게 들어와요. 그 사람 얼굴이라든가 느낌, 기운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관제 저는 좀 의문이고요. 뭐 앞으로 크게 뭐 무슨 문제 생긴다? 예, 안녕하십니까. 경주에 있는 청풍원입니다. 네, 지금 잘 지내셨죠? 네. 사실 이번에는 인물 한 분을 준비해봤는데 바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서양과 그리고 좀 앞으로의 미래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제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. 이분은 원래 운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원래 요 사주로 봤을 때 복은 있습니다. 먹을 복, 식복, 뭐 입을 복, 뭐 이렇게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나는 이제 뭐 그런 복 속에 자기 이제 재물복이나 재수복은 좀 있는 걸로 보여요. 요 9월달에서 들어와요. 9월달이요? 네, 9월달 뭐 재물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따라 약간씩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재물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여사가 되셨으니까 그 복이 뭐 영부인 복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네. 이렇게 뭐 매스컴에서 나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 이분은 어쨌든 저쨌든 여러 가지 다른 운들이 포함이 돼서 다른 기운들이 포함이 된 거겠죠.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기운도 이렇게 포함이 된 거겠죠, 그죠? 그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상생한 분. 그러니까 뭐 영부인복 그것도 복이잖아. 남편복인가요? 그렇죠. 남편복하고 자기복이 어우러진 거지. 상생한 거지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도 나쁜 날이 없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것이다. 관은 없습니다. 관이 없나요? 네, 원래 뭐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말은 나오겠지만은 그거는 뭐 서로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요동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관제에 낄 일은 없다. 진짜 원래니까 원래 거. 근데 이분 사주로 보면 큰 관제가 없어요. 이런 분들은 큰 관제가 없고 이렇게 꾸준해요. 잡음은 있을 수 있어요. 구슬이라고 합시다. 그런 구슬들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.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구슬도 생겨요. 생기는데 그 구슬 속에 큰 관제가 안 들어온다. 여기 보면. 그럼 앞으로 좀 이분 좀 더 큰 미래를 봤을 때 그때는 뭐 크게 문제 없는 삶을? 크게 문제 없는 삶은 사실 것 같다.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. 김건희 여사는 뭐 사주 보더라도 관상을 보더라도 일반인에 비유하자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 복을 받고 태어났다 약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건 너무 좀 편파적이면서 막연한 생각인 것 같고 복을 받았다 보다는 그런 사주에 속해 있다라고 합시다.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제 기준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도 복을 놓칠 수가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. 노력해서 이렇게 성과를 이루는 게 그게 또 내 복이잖아요, 그죠? 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 많은 사람은 타고났어 뭐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삼성그룹 지금 회장 이재용 씨 그 사람 복 많은 것 같잖아요.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. 그 사람도 고민이 있단 말이야.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깨 짐이 더 클 수도 있다. 우리 뭐 서민들 힘들어서 이렇게 막 살잖아요, 그죠? 그 힘든 순간에 나는 복이 없어서 내 팔자는 와요. 네 팔자는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.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. 요즘 역사에 뭐 금수저, 뭐 흙수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죠. 그럼 흙수저가 금수저 된 거잖아. 금수저도 영원한 금수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.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무게고 짐이고 고통이다.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복을 만들어간 분이에요. 그렇죠. 그 단계를 밟아 가신 분이죠. 이분도 그 복을 주위에 도움이든 뭐 어쨌든 복을 이렇게 채워 가신 분이죠.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제일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어요? 뭐 복을 잘 타고났다? 나는 그런 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. 한번 복 없는 놈은 평생 복 없이 지질이 복 없이 살아야 되나? 나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.
근데 제가 이렇게 푸는 거는 정확하게 저는 철학으로 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적어주면 이렇게 요 느낌으로 탁 이렇게 들어와요. 그 사람 얼굴이라는가 느낌, 기운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관제 저는 좀 의문이고요. 뭐 앞으로 크게 뭐 무슨 문제 생긴다? 생길 것 같아서는 벌써 생겼습니다. 벌써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 뭐 권력으로 누를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.